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데 그러나 부정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식 가능한 생명을 주십니다.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식 가능한 생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이것은 신비한 표현이지만 그 이상 더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적합해야 되잖아요. 컴파티블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에게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맞도록 해주는 면역적으로도 맞고 또 기능적으로도 맞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장치를 우리 가운데 같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믿음은 내가 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은혜를 접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 성육신에서 오신 인간 예수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또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즉, 그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뭐였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안에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부예요. 영생은 우리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7장에 그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내가 아버지를 알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신성모독이고 참나마도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속에 독생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듭난 성도, 이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있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아주 작은 모습으로 혹은 감추어진 모습으로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DNA는, 새로운 DNA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이래도 저래도 다. 인터넷에 언젠가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비난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댓글들이 쓰더라고요. 네 왼쪽 밤도 돌려대. 마치 모욕당하는 전문가들인 것처럼 그런 얘기하면 들으면 우리 그 옛날 성품이 막 올라오는데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수평적으로도 우리가 큰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장하셨는데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우리 교회 동네에도 보면 독일 교회에 무지개 깃발 건대들 있죠. 예. 젠더 이슈에 대해서 한없이 자비로운 그들. 30년 전에 독일 개신교 목회자 중에 약 15%가 호모섹슈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마 퍼센트가 몇 배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의 변화와 그런 관용적인 태도는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과 그렇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얼마든지 논쟁을 갖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을 형제에 대한 사랑, 필라델피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는데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나 죄인이야. 한번 사랑해봐. 그렇지 않으면 너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여러분 이것은 올무이고 함정입니다. 네.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는 없죠, 여러분. 네. 네. 혐오스러운 것을 사랑할 수는 없죠. 그리고 내가 뭔가 불신앙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불신앙에 빠졌어요. 하나님 나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에 빠진 그러나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원래 그렇지 않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순이에요. 그런데 모순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냐면요, 죄가 사람과 같이 붙어가지고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죄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요, 병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하는 것은 그 병과 그 사람을 떼어놓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없애는 게 의사의 소임이 아니고요. 그 병을 그 사람에게서만 떼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의사는 병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그 병에 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병을 거기에서 떼어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그 죄의 멍에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에게서 죄를 떼어서 죄를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를 미워해야 되고 그러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일반 사람에게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예, 그 사람이 바로 그 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무정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무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정한 사람에게서 그 무정을 떼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도 아하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 저 사람이 나와 같이 그 죄와 한통속이었는데 이제는 죄와 분리되어서 이제는 다시는 그 죄에게 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측은함도 들고 애정도 생기고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 저 사람이 또 어려운 일을 겪고 다시 시험에 빠지는구나. 다시 불신앙의 유혹을 받는구나. 그러나 이겨낼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을 저하지 않습니다. 뭐래? 저 사람들은? 예. 늘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표현을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뭐, 기도하게 하셨어요. 라든지, 뭐 간증하고, 그냥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젊은 여성은 자기를 자매라고 불렀다고 예전에, 너무 불편해. 자매님 이런 거 불편해. 우리 부목사님들도 서로에게 약간 핀잔을 줄 때 형제요 이런 말을 쓰긴 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도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생겨나고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복음의 사도는 이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이 위대한 기도.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게 몇 절이에요? 17절이죠. 네. 저는 이제 에베소서 1장 지금 통째로 외워가지고 155절 저는 다 외워요. 외울 거예요. 아직 6장까지는 안 외웠는데 1장은 다 외웠고 1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우리가 접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떤 성경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스피릿을 정신, 마인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틀렸습니다. 이 스피릿은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혜의 마음, 계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추측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야.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는 해석이 안 돼. 그냥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접속된다는 것은 내 삶을 향한, 내 삶의 걸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상식적인 길이 있죠. 뭐 이리로 가면 정의로운 길이야. 이리로 가면 정직한 길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길 따로 있어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느 시점에서 멸망하기도 하시고 유다의 길이 어디선가 끝나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법을,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비상식적이고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초상식적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예전에 삼국지를 봐도 제갈공명의 생각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셜록 홈즈의 이야기를 봐도 셜록 홈즈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추리해가는 방식이 일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나중에 다 들어보면 아하, 개연성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성령입니다. 그분이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예,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알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다른 신이 온 게 아니라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와 약속을 맺은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있는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팻말을 보았습니다. 오만 신을 다 갖다가 놓고 일본에 있는 신처럼 중국에 있는 신처럼 오만 것들을 다 신이라고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써놓은 걸 보고 바울의 마음이 개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서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고요. 예, 요술램프 지니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있는 곳마다 신 하나씩 만들어놓고 그리고 뭔가 좀 불편하면 치워버리고 어? 아,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믿는 거 뭐 값없이라는 말 때문에 저는 믿었는데 가보니까 의무가 있네요. 뭐 섬김에 자원하라고 쓰기도 하고 봉사라도 쓰기도 하고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는 그렇지 않죠. 결혼할 때는 반짝반짝 샤방샤방 그리고 눈도 멀고 단점도 다 예쁘게 보이고 그렇지만 결혼하고 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아니죠. 예. 시월드도 가야 되고 친정도 가야 되고 그런데 왜 동등하게 안 해? 오,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만만하지 않죠. 인격적인 존재란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표현하죠. 하나님 만만하세요? 하나님 만만하십니까? 그냥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만만해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시지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베카 피펏이 여기저기 다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조심, 하나님 조심, 하나님 조심. 네. 자동차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과 편의를 가져다 주지만 엄청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깐 정신줄을 풀어놓으면 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 조심해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제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남편, 아내, 부모님 제일 조심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기피하고 꺼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진정성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 나그네 된 성도들이 잘못하면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내가 버릴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이것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늘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상식적인 얘기로 자꾸 얘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느낌과 묵상을 하면서 자꾸 상식적인 얘기를 해나가지 말고요. 말씀 안에서 자꾸 답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귀 기울이러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뻔한 얘기가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말씀 요약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제가 얘기해요. 이거 좀 뻔하다. 듣던 이야기. 신학교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 그것을 그냥 반영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암송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워딩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장로님 워딩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사람 아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그 단어 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그러죠? 예. 2,000단어, 3,000단어 가지고도 영어 쓸 수 있어요. 아프리카 영어권에 가면요, 예, 그리고 단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얘기 다 합니다. 그 얘기 가지고. 그 얘기 가지고 다 해요. 전에 우간다 친구가 독일에 유학 와가지고 독일어를 하는데 그냥 디제 딩게면 얘기가 다 되더라고요. 눈을 보고도 디제 딩게. 저는 한국 사람은 다 이해했어요. 디제 딩에가 눈이라는 걸 저는 다 알았습니다. 뭐 에스 시나이트 그런 말 안 써도 돼요. 디스 원, 댓 원 그러면 다 설명 다 되는 거예요. 태권도 사범님이 와가지고 하는데 독일어가 안 되잖아요. 독일어로. 그래서 니쏘, 전던쏘 두 가지로 다 설명이 되는 거야.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1세들이고 어색해지는 분들은 2세들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태권도 사범님이 또 그 우리 학생들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이스 다인 파터다? 그러니까 에이스 니스다? 그러니까 바롬니스트? 바롬니스트는 거기서 나오는 말이 아닌데 바롬니스트. 그랬더니 누가 다롬니스트 막 그랬다고 그랬어요. 어쨌든요, 예, 언어가 자기 언어 안에 있는 것만으로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내 안에서 워딩을 찾아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약간 그렇게 패러디해서 말하듯이 공자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말씀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55절 6장밖에 안 되는 이야기를 2주 동안 하면서 저도 목사 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서 뭐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안에서 또 어떤 계시의 말씀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예. 지난 작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도 전혀 새로운 말씀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 우리가 이 시대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말씀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그런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은혜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 아시죠? 예, 노예제를 해방시켰던
그 영국의 그 유명했던 그리스도인, 그 국회의원이었던 그의 친구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 보면 그의 친구가 같이 나오죠. 그의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뭐냐면 총리였습니다. 총리. 윌리엄 피트라는 총리였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윌리엄 윌버포스를 높이 평가하고 존중해 줬어요. 그 두 사람은 아주 친했습니다.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노예제 폐지라는 이걸 갖게 되고,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이념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계시의 소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뜨거워졌는데 이 윌리엄 피트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근처에 리처드 세실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피트 총리를 초대한 거예요. 같이 가자. 가서 말씀을 듣자. 가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윌버포스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피트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에 이만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둘 다 다 인텔리전트하고 둘 다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맹숭맹숭했어요. 부모가 장로님, 권사님, 부모님이 선교사님, 목사님, 자식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교회의 문법과 교회 언어가 조금 있고 그런 표면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너는 그러니까 네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교회에서 모범적이니 그게 모범 돼야 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살아. 그러면 금방 마음이 차가워질 거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바꾸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 용사로 바꿔주시되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연구원으로 희망의 꿈을 안고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또 계약이 끝나고 다시 비자가 끝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우리 권혁범 집사가 큐티를 하면서 매번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회사를 지원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비자도 해주고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연구하면서 계속 이렇게 흘러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집약되는 그런 직장을 또 그런 일터를 만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큐티할 때마다 답을 보여주셨다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상식적인 답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의 매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도 말씀을 묵상하고도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올리신 걸 볼 때 저는 약간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일반적인 얘기도 물론 굉장히 훌륭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여러분이 가방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상식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 상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성령이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은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많은 스피커들이 신앙적인 상식적인 책들을 자꾸 찾아서 봐요. 신앙서적들. 그래가지고 그런 워딩들을 찾아서 거기에 자기를 의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신앙서적 위주의 신앙생활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계시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힘이 있다. 오늘 기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죄의 관성에서 게으르고 원망하고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그리고 늘 죽음의 두려움 앞에 직면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요, 이 땅에서 이 하늘의 백성으로 살려면 우리를 끌어올리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한번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0가지가 맞아야지 교회 한번 갈 수 있는. 사실은 그게 맞아요. 엄청난 싸움이, 엄청난 추진력이. 여러분, 아폴로 11호가 달에 처음으로 갔잖아요. 그게 1969년이죠. 8년 동안 미국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렇게 선언한 이후로 정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오늘 시세 우리 돈으로 200조를 투자했어요. 그때 당시 60년대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게 공개가 되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50년 동안 달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보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조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됐을까요? 그래서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로 사람 3명을 태우고 예, 출발을 했는데 그 아폴로 11호가 세턴 5호라는 거예요. 그 로켓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113m예요. 그리고 무게가 2750톤입니다. 3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 연료가 그 액체 연료를 다 싣고서 그것이 추진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세턴 5는 정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추진력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 말로 후버댐, 그 물을 방류하는 후버댐에 85개를 풀어놓은 것과 같은 추진력, 어마어마한 추진력. 그래야 그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추진력이 필요할까요? 중력 때문입니다. 예, 지구의 중력이 허용하지 않아요. 거기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서 대기권을 빠져나가려면 바로 그러한 어마어마한 추진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조를 거기다가 쏟아 부어서 거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세 명이 가서 21일간 달에 머물다가 무사히 귀환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세턴 5호가 그 지상에서 출발할 때 그 굉음과 그 추진력 때문에 수십 킬로 밖까지 흔들거리고 마치 지구 전체가 지진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진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적 우주에서는요, 이보다 더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하, 은혜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200조를 투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투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관성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200조 원을 거기다 투자하는데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자기 직을 걸고 그렇게 투자하고 그래서 그 위원회들이 국회가 그것을 추인하고 그렇게 되므로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걸 쏘아 올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의 눈. 예. 눈은요, 이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2억 개가 넘는 그런 부품들이 사실은요, 아주 정밀하게 분석한다면 2억 개가 넘는 그런 요소들이 서로 연동한 기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80%를 눈으로 배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은 한 시간에 3만 6천 개 이상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마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아마 2억 개 이상의 그런 기관이 서로 그 안에서 연동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보이는 눈보다 마음의 눈은 훨씬 넓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그 마음의 믿음의 시력이 아니면 도대체가 볼 수가 없는 학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것이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학습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스마트폰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낮은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신 이상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똑똑한데 거기다가 하나 더 예수를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이상하고 뭔가 미신을 믿고 여행이나 바라고 남에게 핑계 돌리고 그런 사람으로 보고 싶은데 저 사람은 한 개도 안 그런데 예수님까지 믿어요. 왜 그럴까? 시력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력 하나가 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1절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봐요? 뭐가 보여요? 예, 예수를 영접하니까 우리 안에 그 사실이 분명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미혹하고 꾀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보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도록 해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볼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선수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입니다. 야구선수들은요 예, 타율이 높아지면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구별해내는 겁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배드민턴에서 금메달 딴 안세영이 말이죠. 예, 다 받아내는 거예요. 예, 시력이 좋고 그 시력을 확장시켜서 몸의 감각기관을 다 시력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동체 시력이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력은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그리고 내가 세상을 차고 나갈 수 있도록 추진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제가 두 번째 설교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로 보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는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플러스만 있는 거예요.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시력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지름길로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수지 맞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것 수지 맞는 것입니다. 늘 적자 인생 살면서 그게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 요즘은 뭐가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그게 믿음인 것처럼,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어요. 나그네니까 그렇다고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사람이 없고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환경이 안 받쳐준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를 하나님께 구하고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